아휴, 이렇게 재고가 쌓여서야. 이따 대표한테 싸대기 맞으면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서 오세요. H몰입니다. 아, 저희 가게 처음 오셨구나. 저희 가게는 주로 스피드 011을 지원하는 기기들을 취급하고 있어요. 네네, 맞아요. 아, 아이폰 12 시리즈 실물 궁금해서 오셨구나. 맞아요. 좀 시국이 위험해서 밖에 외출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냥 애플 스토어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4K 고화질로 컬러 실물 느낌을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선글라스요? 저희 가게는 교육받을 때 고객이랑 눈을 마주치지 말라고 선글라스를 안 끼면은 가게 못 나가게 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 시작해 드릴게요. 네, 맞아요. 주방장갑. 이거 끼고 생선 요리하시면 손 비린내가 안 나요. 큰일이네요. 네, 고객님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아, 컬러요. 컬러는 아이폰 12 프로 시리즈에 네 가지가 있고,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미니 시리즈는 다섯 가지로 나와요. 어떤 거 보여드릴까요? 아, 이거요? 아, 대표님 카드로 샀냐고요? 아니요. 몇 개는 제가 대표님 카드로 긁었더니 이미 욕을 많이 먹었어요. 더 사거나 또 이벤트 하겠다고 계속 부리면 죽여버리겠다고 하셔가지고 애플 코리아에서 대여해왔어요. 네. 아, 내일 돌려줘야 돼서 고객님. 구경하시려면 지금 빨리 하고 가셔야 돼요. 아, 컬러풀한 거? 잠시만요. 컬러풀한 거. 자, 블루 컬러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고객님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선명하고 진한 블루. 아, 용달 블루 아니냐고요? 고객님, 제가 실제로 용달차로 많이 쓰는 포토 모델과 컬러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정말 컬러가 비슷합니다.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랫동안, 어떤 올드카에서 사랑받았던 선명하고 레트로한 컬러를 아이폰 12와 미니에 입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약간 복고풍이라서 예쁘지 않아요? 아크릴 물감을 시게 바른 그런 느낌. 너무 새파란 색이 아니라가지고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측면을 보시면 조금 더 다크한 느낌의 알루미늄으로 마감을 했어요. 너무 예쁘죠?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나가면은 좀 인싸가 되실 수 있는 이런 컬러인데, 저는 진짜 추천드려요. 아, 다른 거요? 네. 고객님, 그러면 레드 컬러 어떠세요? 이번에 레드가 너무 예쁘게 나왔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짠! 진짜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그냥 막 생빨강 막 이런 게 아니고 약간 오렌지빛이 돌아가지고 빨강보다는 다운 컬러에 가깝거든요. 제대로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쿨톤, 웜톤 다 맞는 그런 레드예요. 아니네요. 웜톤 레드네요. 그쵸? 아, 고객님은 실톤이시구나. 저는 웜톤인데 제가 저한테 대볼게요. 어떠세요, 고객님? 아, 기분이 좀 나쁘시구나. 네, 근데 이거는 프로덕트 레드라고 아세요? 수익금 일부가 기부되기 때문에 의미도 굉장히 좋은 모델이거든요. 얘도 이렇게 반지르르하게 측면이 레드 컬러의 알루미늄으로 마감이 됐는데, 이거는 근데 솔직히 다른 레드 컬러 스마트폰이 많이 나오지만 아이폰에서밖에 못본 컬러라 가지고, 네, 희소성이 있어서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질릴 것 같다고요? 고객님, 근데 폰은요 쓰다 보면 다 질려요. 아니요, 아니요,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번 시즌에 너무 핫한 아이폰 12 미니와 아이폰 12의 그린 컬러예요. 그 혹시 거기 아세요? 디에디트라고 인플루언서 채널 있잖아요. 거기에 에디터 M이라는 사람이 올해의 컬러로 이 쌈무 그린을 골랐대요. 아니, 고객님, 쌈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쭈꾸미 먹을 때 쌈무가 없으면 잘못 먹어요. 이게 되게 연한 그린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요 컬러를 보고 민트 컬러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입에 넣고 씹으면 조금 상쾌한 향이 날것 같은 그런 컬러 아닌가요? 요번에 요 그린 컬러가 가장 인기 많은 컬러 중에 하나예요. 색이 너무 연하다고요? 오. 진하면 진하다고 싫어하셨을 거잖아요. 고객님, 그리고 이게 아까부터 보시면은 아이폰 12랑 12 미니 시리즈는 여기는 반질반질한 글래스 소재고, 여기는 또 카메라 쪽은 무광, 그리고 여기 알루미늄 무광 이래가지고 유광 무광이 교차하면서 아주 약간 언밸런스한 매력을 뽐내요. 저는 그린 컬러는 너무 잘 나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대표님한테 말안 하고 두 개나 재고를 이렇게 매입해뒀거든요. 아, 진한 색을 좋아하시는구나.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셨으면 제가 진한 색을 보여드렸을 텐데.
조금 당황스럽네요. 어디 보자. 어, 그래, 이거보다 진한 색은 없겠다. 고객님, 이게 오늘 보여드리는 컬러 중에 가장 진한 컬러예요. 자, 놀라지 마세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자, 요거는 아이폰 12 블랙 컬러예요. 고객님, 이거 약간 귀금속 같지 않아요? 검은색 그 보석 이름이 뭐지? 오닉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고객님. 이거는 글라스 소재에 블랙을 입혀가지고 생각보다 더 예쁘더라고요. 약간 옛날에 아이폰 4 시절의 감성도 떠오르지 않나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진짜 새까만 블랙이 아니라 약간 그레이 같은 감성도 있고 아주 진한 블루 같은 감성도 있고 약간 흰색 물감을 한 방울 똑 떨어뜨린 것 같은 그런 불투명한 컬러라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레트로한 감성이 있어요. 너무 예쁘죠? 여기도 옆에 블랙으로 마감을 해가지고 좀 고급스러워요. 아이폰 12랑 12 미니 시리즈의 다른 컬러들이 조금 팝하고 귀엽다면 얘는 그 중에서는 가장 좀 고급스럽고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맞아요. 저는 말을 참 잘해요. 그쵸? 아, 저라면 아이폰 12에서 뭐 살 거냐고요? 저는 저의 원픽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실물이 화이트 컬러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사실 여기 독특한 컬러가 많아가지고 화이트는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실물이 고객님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화이트가 은은하고 약간 크림색? 우유빛이라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 뽀얗고 방금 깐 샘물달걀 흰자 같지 않아요? 고객님? 너무 예쁘죠? 그리고 측면을 보시면은 은은하게 약간 골드빛이 도는 실버로 마감을 했네요. 예쁘다. 고객님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고객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아 이거요? 이거 그 대표가 하라 그랬어요. 뒷면이 무광인 거? 뒷면이 무광인 거를 보고 오셨었구나 고객님. 그러면 이만큼이 다 아웃인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다섯 개나 보여드리지 않았을 텐데 당황스럽네요. 아니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아니요, 제가 프로 모델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폰 12 프로와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두 가지 시리즈는 실버, 그래파이트, 골드, 퍼시픽 블루의 네 가지 컬러가 있는데 어떤 걸로? 아, 퍼시픽 블루요? 고객님 이래놓고 또 하나씩 다 보려고 그러시는 거죠? 아니요, 고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너무 기뻐서 그래요. 퍼시픽 블루입니다. 이번에 가장 인기 많았던 컬러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아이폰 12, 죄송해요 고객님, 제가 콧물이 나서 아, 저 요즘 과로를 해가지고 이번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컬러 있는데요. 너무 예쁘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블루랑 느낌이 너무 많이 다르지 않아요? 제가 잠깐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고객님 보세요. 이게 아이폰 12의 블루고 이게 아이폰 12 프로의 퍼시픽 블루 컬러인데요. 너무 다르죠? 이 퍼시픽 블루가 훨씬 더 어둡고 무게감 있는 컬러인데요. 진짜 예쁘죠? 그리고 진짜 그냥 블루라기보다는 약간 청록색? 그런 느낌이 나요. 좀 닦고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짠! 고객님 이 광택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그레이 같기도 하고 블루 같기도 하고 약간 그 똥파리 엉덩이 같은 그런 빛깔이 있는데 아주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2 프로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신제품인 게 티가 많이 나는 컬러라 가지고 좀 관심 받기를 좋아하는 고객님들이 많이 선호하세요. 강력 추천드려요. 그리고 얘는 포인트가 뭐냐면 고객님 여기 측면이 보세요. 뒷면은 무광인데 측면이 얘는 또 반대로 유광이야. 여기가 굉장히 고강도 스테인리스 스틸로 처리를 해가지고 엄청 반짝거려요. 예쁘죠? 근데 어쨌든 이 컬러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이번에 가장 잘 뽑힌 컬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까부터 진한 컬러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요거 옆에다 이렇게 열어둔 채로 좀 비교를 해가지고 네, 이번에 그래파이트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좀 크죠? 아이폰 12 프로 맥스 컬러로 준비를 했는데요. 진짜 무난하게들 많이 쓰시는 컬러예요. 예전에 스페이스 그레이랑 비슷한 감성이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뭐가 그렇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질리지 않고 좀 고급스럽고 무게감이 있는 컬러라가지고 많이들 찾으세요. 여기도 반질반질한 게 너무 예쁘죠? 여기는 이게 광택은 세지만 또 컬러가 어두워가지고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그럼 이거 보여드리는 김에 큰 제품일 때 카메라 쪽도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는 무광 그리고 카메라 부분은 유광이거든요.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이폰 12 프로 시리즈들은 케이스를 씌우면 오히려 이 부분에 유광만 드러나기 때문에 유광 모델처럼 보여요. 너무 재밌죠? 아, 마음에 드세요?
어떡하죠? 이게 진짜 인기가 많아서 재고가 없어요. 네, 골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저는 개인적으로 골드 컬러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아, 저는 이런 거 말고 진짜금 좋아해요. 은행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자,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또 이 골드 컬러가 어떤 특유의 부티가 있어가지고 네,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완전히 노골적인 골드라기보다는 실버에서 조금 노란기가 있다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옆부분을 보시면은 이 옆모습이 사실 골드에서 가장 매혹적이에요. 정말 골드 바 같잖아요. 이 크기에 순금이면 고인이 대체 얼마일까요? 너무 매혹적이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또 보시면 알겠지만 요 카메라 렌즈 테두리 같은 경우에도 본체 색깔에 맞춰가지고 골드로 마감이 돼 있어요. 이런 컬러 디테일이 굉장히 좋거든요. 퍼시픽 블루 같은 경우에도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요 카메라 테두리 부분이 블루고 실버는 실버, 그래파이트는 그래파이트, 골드는 골드로 이렇게 디테일을 굉장히 신경 써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실버 그냥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실버 컬러를 굉장히 선호를 하거든요. 사실은 화이트에 가까운 컬러예요. 자, 요거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 실버 컬러인데요. 굉장히 화사하죠? 아이폰을 좀 많이 써보신 분들은 뒤로 갈수록 실버나 화이트 컬러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게 왜냐면 결국 다들 케이스 껴가지고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실버의 장점이 뭐냐면은 뭐 어떤 케이스를 껴도 잘 어울려요. 뭐 레드나 이런 거는 투명 케이스 같은 거 끼면 좀 안 어울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질릴 일이 없어요. 측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반짝반짝 광나는 거 보이시죠? 좀 추워 보인다, 실버는. 아이폰 12 프로 화이트랑도 좀 보여드릴게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얘는 완전 크림 컬러에 가깝고 얘는 진짜 생 실버 화이트네요. 얘가 약간 놀이끼리한 컬러가 껴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여기 아이폰 12의 화이트 컬러가 예쁜 것 같아요. 고객님, 이렇게 오늘 고객님이 외출도 어렵고 좀 밖에 나가기도 싫고 애플 스토어도 정떨어진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4K 고화질로 고객님이 컬러 실물을 보실 수 있게 아주 자세하게 하나씩 보여드렸는데 어떤 컬러로 고르셨나요? 아니요. 구경하신 거는 돈 안 내셔도 돼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네네네. 그리고 그 이달의 우수사원으로 뽑히고 싶거든요. 제 이름 한번 써주세요. 제 이름은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다음에 연이 닿으면 또 뵙겠습니다. 혹시 또 이렇게 4K로 구경해보고 싶은 제품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 저한테 말하시면 안 되고 댓글 달 때 대표님께 이렇게 다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러면은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Black, 블랙끼리 보여줘. 네, 고객님. 우리 돈으로 산 게 아니라서 그런지 오늘따라 되게 온화하시네요. 짠! 아이폰 12 프로 블랙 컬러와 아이폰 12 프로 맥스 그래파이트 컬러입니다. 느낌이 완전 다르죠? 컬러도 다르지만 마감이 또 다르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잠깐만, 나 진짜 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볼게. 뭐? 너 태피? 아, 잠깐만. 잘하네. 아! 아, 어지러워. 아, 이따 대표한테 싸대기 맞으면 어떡하지? 잘하네.